피부에 좋은 약국템들 쓰면서 그래도 제일 만족했던 거는 성장 발육엔 펜펜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즈뷰티 에디터 스만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피부에 좋은 약국템들 한번 좀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걸 사야 될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새해고 또 방학이기도 해가지고 좀 빨리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또 찾으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 관련 연고들은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조금 더 다양한 고민에 좀 도움이 되는 약국템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효과가 있는 만큼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약사분이랑 상담 꼭 하고 구매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좀 여드름 관리에 도움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보여드렸어가지고 짧게 좀 얘기를 하면 딱 네 개만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짜기 전에 염증 가라앉힐 때 바르는 에크논 크림, 그 다음에 짜거나 터지고 나서 하루 이틀 살균이랑 이제 상처 치료 느낌으로 바르는 후시딘, 그 다음에 짜고 나서 이틀째부터 이제 상처 치료 목적으로 바르는 요거 마데카솔, 그리고 튀어나온 여드름 흉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스카나,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에크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발랐을 때 여드름이 10개 남아 한 두세 개 정도는 얘로 진정된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인 것 같고요. 노스카나는 조금 이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켈로이드성 흉터라고 해서 튀어나온 흉터를 눌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페인 흉터에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드름 압출하다 보면 생각보다 튀어나온 흉터는 많이 저는 안 생기더라고요. 요거는 알고 쓰셨으면 좋겠고, 압출하고 나서 흉터가 덜 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후시딘 바르고 안 바르고 되게 크다고 느끼고, 마데카솔은 바르면 당연히 좋고, 사실 이렇게 다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썼을 때 꼭 필요하다 싶은 거는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아, 그리고 여러분 요런 연고들은 주로 밤에 쓰시면 좋긴 한데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그 위에 그냥 살짝 두둑히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많이 보여드렸던 거라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좁쌀 여드름. 요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 쓰면서 그래도 제일 만족했던 거는 요건 것 같아요. 에크린 겔. 요게 이제 살리실산이라고 해서 피지랑 각질을 같이 녹여주는 각질 제거 성분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좁쌀 여드름이라는 게 피지가 이제 올라오다가 각질에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발라주면 이제 각질이랑 피지가 좀 같이 녹아들면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클리어틴 제품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랑 이거랑 성분이랑 함량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좀 젤 타입이라서 바르기도 편하고 클리어틴처럼 막 흐르지도 않고 흡수도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좁쌀뿐만 아니라 블랙헤드나 아무래도 같은 피지기 때문에 그런 거 녹여주는 데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얼굴 전체에 막 바른다기보다는 고민 있는 국소 부위 위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한 주 2-3회 정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썼을 때는 피부가 조금 아작날 수가 있거든요. 과하 성분은 사실 이제 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라서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하지만 웬만큼 있는 좁쌀 여드름은 저는 그냥 코스알엑스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있잖아요. 걔도 바하 성분이 들어간 걔는 화장품인데 닦아서 이렇게 쓰는 거다 보니까 좀 물리적으로도 각질 제거가 같이 돼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패드도 마찬가지고 자극받은 피부가 다시 피지를 내뿜지 않으려면 보습을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킨케어 잘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했던 거는 모낭염. 이것도 빠르게만 얘기할게요. 사실 모낭염은 에스로반 연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낭염이 일반 여드름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못 건드렸다가 덧나고 번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여드름은 피지고 모낭염은 좀 고름이에요. 모낭에 세균이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고름처럼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우리가 면도 때문에 자극도 많이 받는 이 입 주변, 그리고 이제 털을 좀 물고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모낭염입니다. 구분법을 저희가 쇼츠로 만들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무피로신이라는 성분 뭐 있는데 그 세균의 증식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혹시나 이제 내가 입 주변에 뭐가 났거나 눌렀을 때 조금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요거 에스로반을 바르셔야 됩니다. 면도를 하는 남자분들이라면 집에 요거는 꼭 하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이제 스킨케어 다 바르고 마지막에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사실 모낭염 생기면은 거기에 하루에 한 3번이고 4번이고 발라요. 그렇게 한 3, 4번씩 발라주면은 3, 4일 안에 조금 진짜 잠잠해지거든요. 모낭염은 사실 두 종류가 있거든. 뭐 세균성, 곰팡이성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주로 흔하게 겪는 거는 세균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이걸로 관리가 되지만 곰팡이성 모낭염은 이걸로는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약 타서 먹어야 됩니다. 요것도 살짝만 얘기했다가 많이 못 보여드렸던 건데 색소침착 관련된 약국템들, 멜라토닌 크림, 요거 유명하죠? 요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는 히드로퀴논이라는 진짜 오래전부터 쓰였던 미백 성분인데 요게 이제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해가지고 색소침착 완화 이렇게 도움 주는 건데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미백 성분 중에 조금 강한 편이라서 효과 되게 세거든요? 얘가 주의사항에도 이렇게 써있긴 해요. 장기간 썼을 때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얘 한 2주 정도 썼을 때 좀 빨개지고 막 열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희동님도 요거 리뷰한 거를 봤는데 색소침착은 좀 관리를 오래 해야 옅어지잖아요. 자극이 심한 게 저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얘는 개인적으로 안 씁니다. 근데 이제 피부가 강력한 분들이나 기미 같은 거 좀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화장품이나 약국템 비교했을 때 다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화장품이 약국템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 관리가 필요한 뭐 색소침착이나 이런 것들에는 자극 없는 게 저는 우선이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트란시노2라고 해서 먹는 약도 물어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테라넥사믹 애시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동개발 참여했던 마일드랩 색소침착 제품에도 제가 넣은 성분인데 뭐 비타민C랑 미백에 도움주는 성분들을 먹는 거예요. 이게 먹으면 진짜 색소침착이랑 피부 하얘지는 효과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장기간 복용해보지 않아서 제가 후기를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구글이나 뭐 블로그에 리뷰 같은 거 찾아봤을 때 뭐 메스꺼움이나 피부에 뭐 발진이나 좀 안 맞는 것들이
나왔다는 그런 리뷰들이 있어서 인지만 하시고 약국 가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피부 재생에 또 좀 도움을 주는 비판테놀 연고가 있습니다. 요건 뭐 비판텐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 재생크림이라는 말이 바르고 안 바른다고 뭐 피부가 재생하고 말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피부가 자체적으로 재생하는 속도에 좀 도움을 준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엑스판테놀이라는 주성분이 염증 완화 효과 이런 게 있어서 피부 회복에 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냐면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세안만 하면은 막 갑자기 트러블 올라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되게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쓰는 수분크림이나 이런 거에 얘를 섞어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형이 조금 무겁기도 해요. 사실 이거 뭐 성분적으로도 그렇고 약사분들도 피부가 좀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한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있지 않아서 자극이 없다, 애기들도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덱스판테놀이 들어간 화장품으로 좀 유명한 게 그 라로시포제 것도 있고 여기저기 사실 이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덱스판테놀 성분도 얘는 이제 뭐 비교적 고함량이고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의약품이다 보니까 임상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GF 3살 연고라고 그것도 되게 유명한데 그거는 품절이더라고요. 다 PD님이랑 한 세네 군데 돌아다녔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머지는 빠르게 리뷰할게요.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일단은 유리아 크림 얼굴에 바르는 건 아니고 치마 각질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 거고 발뒤꿈치에 막 파석처럼 돼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눈 건강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선배님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요. 눈이 막 시뻘개지고 이러면은 나도 불편하지만 못생겨 보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시는 게 인공 눈물이랑 안약을 좀 구분해 써야 되거든요. 인공 눈물은 단순히 이제 좀 건조할 때 그냥 써주는 거고 안약은 이제 피곤한 거나 충혈, 영양 공급 이런 게 필요할 때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뭔가 결막염이 생겼을 때는 병원 가시는 게 진짜 확실히 빠릅니다. 제가 이거 진짜 경험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클로 이거 알죠? 데오드란트라고 이제 올리브영에 많이 파는 것들은 땀을 막아주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고 땀 냄새를 잡아주는 느낌인 건데 얘는 실질적으로 겨드랑이 모공에 막을 하나 쳐가지고 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부위에 땀이 나요. 막 이마라든지. 근데 이제 곁땀이 진짜 난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써보시면 좋고 함량이 좀 높아가지고 좀 자극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서 노스에센스라고 조금 더 이제 저자극이 나왔죠. 요거를 요즘엔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뭐 참고만 해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PD님이 약국 갔다가 사오셨는데 성장 발육엔 텐텐이라고요?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텐텐 리뷰. 여러분 이거 그냥 되게 특이한 거 아니고 종합 비타민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가끔 뭐 이거 먹고 키 컸다는 연예인분들도 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추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 한번 리뷰해봤는데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한 약국템 영상은 이제 안 봐도 될 거예요. 왜냐면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다만 이제 뭔가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약사분한테도 상담해보시고 혹시 이제 쓰면서 뭐 피부 붉어짐이나 부작용 같은 거 있으시면은 사용을 좀 멈췄다가 다시 쓰고 하면서 잘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이 사오긴 했는데 약국템도 효과 진짜 좋으니까 하나라도 시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본인만의 약국 꿀템 혹시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텐텐 개맛있는데? 하나 더 먹을까?